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서셔서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만은 비천한 임금 2인 역할을 맡은 조정석 배우입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더욱더 깊어진 연기를 보여줄 조정석 배우인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포즈 연습을 엄청 많이 했네요. 지금 순식간에 여러 개 포즈가 나왔는데요. 자, 정면 아래쪽. 왼쪽도 다시 한번 왼쪽 끝쪽을 좀 봐주시고요. 네, 하트 연습. 이 손가락에 디테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족제 아이템을 준비했거든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족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문구가 써 있을까요? 네, 의로운 임금의 정석 조정석 납시오. 네, 왼쪽도 글씨가 보이게. 지금 벌써 의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석씨, 쑥스럽지만 임금의 위엄 가득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상태로 중앙. 네, 정말 호탕합니다. 네, 조정석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작 매혹된 자들에서 2인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먼저 조정석 씨, 의로운 임금의 정석 조정석 납시오가 문구였거든요. 네네. 어떤 인물인가요?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런 뜻의 내용처럼 비춰질까봐 일단 2인.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예. 2인 역할은 나라와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 희생할 그 용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 원래는 대군이었지만 지난 대군이었지만 결국에는 임금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그런 캐릭터예요. 좋습니다. 네. 그 임금 역할은 20년 만에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급격한 신분 상승을 어떻게 보면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임금의 정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 일단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일단 사람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이제 제가 정말로 신분 상승 이게 촬영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동료 선후배님들한테 이제 너무 신분이 급격하게 변화돼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참 좋다. 이런 의상도 입어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배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특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기존에 뭐 관상이라는 영화 관상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초반에 거의 헐벗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예. 옷을 많이 입고 비단을 입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런 옷도 입어보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세작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저한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피가 튀면서 그때 조정석 씨의 표정 그리고 목소리 톤 모든 게 되게 새롭게 느껴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나 좀 스포 좀 들으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예. 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 네. 제가 누구를 죽이는데 누구를 죽일까요? 갑자기요? 우리한테? 예. 과연? 궁금증 유발. 네. 과연 그 피가 묻어있는데요. 누구의 피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주 맛있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TVN 맛집으로 소문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그날을 기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